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또 시골은 굉장히 해가 일찍 뜨는 것 같아요. 한 6시쯤 일어났나? 아이들 막 부시럭대면서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수영장 문 열자마자 수영하고 조식으로 나온 곰탕에 밥 말아서 뚝딱 해치우고 지금 계곡에 나왔거든요. 오늘은 계곡에서 놀 거예요. 그래서 계곡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배 고기잡이 대회. 여보, 물고기가 좀 있긴 해? 엄청 많았어, 여기. 드림아, 너 어부가 꿈이라더니 오늘 뭔가 보여줄 거야? 어? 뭐야? 그거 뭐야? 다슬기 잡았어? 세 마리? 대박. 송이야! 송하! 송이 엉덩이 춤! 신나요? 신나요? 엉덩이를 실룩실룩실룩실룩실룩. 물이 맑긴 맑다. 어제는 불멍이었는데 오늘은 물멍이에요. 어, 이거 봐. 여기 이거 물고기잖아. 어, 보이시죠? 소라, 그물을 밑에 이렇게 담가놔. 그러고서 누구 한 명이 막 몰아. 그러면 잡을 수 있어. 아이, 또 엄마가 촬영하느라고 또 물에 못 들어갔더니 또 한번 들어가 줘야겠구만. 본때를 보여주지. 내가 이거 잡았어. 잠깐 이거 봐봐. 소울이가 잡았대요. 너무 귀엽죠? 야, 제법 크다. 소라. 아기 물고기 한 명 있어. 얘 새끼야. 소라, 그럼 우리 이걸로 오늘 저녁을 찌개를 끓여 먹을까? 근데 너무 작은데? 작은데 이거 먹을 수 있어? 이 귀여워, 고기. 진짜 저 어떻게 잡았어? 이거? 내가 이거 알려줘봐, 비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손으로? 아니? 아, 이걸로? 엄마도 그럼 그 방법으로 해볼게. 내가 저기 가서 잡을게. 소라, 너 머리 파마한 거 사람들이 귀엽다고 난리야. 그리고 너 너무 잘생겨졌대. 기분 좋아? 송이 숟가락? 송이 숟가락 어디다 놨어? 올라가보면? 송이야, 사람들이 왜 너는 숟가락을 항상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더라? 인터뷰를 하겠어요. 송이 씨는 왜 항상 숟가락을 들고 다니나요? 숟가락을 원래부터 좋아했나요? 네. 그녀는 네 라는 외마디 대답을 하고 이렇게 유유히 떠났다. 여기는 트램펄린. 점프. 아니, 돌아요. 알았어. 점프. 아우. 소라 뭐해? 그게 니모인가? 니모, 그치? 응? 이게 누구야? 소리 니모다! 소리 니모가 도망간다! 약간 닭벼슬 같기도 하고. 어?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을 거야? 송이야. 송이도 변신해봐. 저기 예쁜 옷 많아. 어떤 걸로 변신해볼래? 공주 옷도 있어. 거기 혼자 올라갈 수 있어? 우와! 언니 됐네. 자, 송이 거울 보세요. 아, 송이 공주예요. 송이 공주. 송이 공주는 이름이 뭔가요? 메리꼬. 메리꼬 공주군요. 아빠 보여주자. 아빠가 쓰러지겠다. 너무 귀여워. 메리꼬. 메리꼬 해봐. 메리꼬. 공주님, 누구를 찾아가나요, 공주님? 아빠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예쁘다고 하면 좋겠죠? 가보세요. 아빠랑 가봐. 아빠랑 가봐. 아빠 여기 없는데? 잠깐만. 여보, 애기들 너무 귀여워. 변신했어. 나와주세요. 우와. 미모솔. 미모솔. 풀발 아니었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소라, 물고. 우와, 공주님. 아빠한테 가봐. 안녕하세요, 공주님. 아빠 안아주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주님. 짜장 라볶이. 감자 튀김. 돌뱅이 소면. 아, 그 짤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네요. SNS랑 유튜브 같은데. 근데 부모로서의 하하 별에 대한 그 코멘트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고요. 어! 왜? 하아빠 같은 경우는 친구 같은 아빠. 야, 와서 이거 짜장면 먹어. 되게 맛있어. 저런마는 정말 민망하지만 후욱의 뭐 고수, 육아의 고수는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데 유튜브 초창기부터 보시는 관짜리들은 아시잖아요. 후욱의 고수, 육아의 고수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도 하다가 카메라 꺼버리고 화낸 적들이 많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저런마는 진짜 잘 참는다. 어떻게 저렇게 화를 안 내냐. 애들을 혼내지 않고 저렇게 기다려주느냐 하시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는데 잘 못 참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우리 엄마들처럼 화내놓고 왜 이런 걸 가지고 크게 화를 냈을까. 잘 타일러서 얘기할 걸 왜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후회들. 저도 지금 아이를 10년 동안 키우고 있는 건데 친정엄마 붙잡고 울고 남편 붙잡고 울고 친구들 붙잡고 울고 나는 왜 이렇게 난 육아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런 고민들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왜 하냐면 저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게 많은 걸 느꼈다 배웠다 라고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셨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분은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뭔가 자괴감을 느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좀 저도 다르지 않다라는 알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어 죽고 막 우는 거 보여드려 지금 실시간으로 우는 거 보여드려. 아니야 이제 눈물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 내가 그렇게 너무 부족한 아빠라서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항상 막 좋은 모습이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라는 걸 이렇게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갔을 때 또 위로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드림이한테 내가 짜증내고 나도 깜짝깜짝 놀랐잖아. 근데 어떤 댓글은 내가 이제 약간 애들한테 단호하게 하고 행복할 때 아빠가 그걸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엄마의 어떤 호흡을 좀 존중해주는 아빠의 모습이 좋다. 근데 우리가 부족하긴 한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좀 무섭게 할 때 한 명은 아이들을 좀 안아주고 말려줄 수 있는 둘 다 같이 화를 내면은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다. 정색하잖아. 엄마 혼낼 때는 딱 봐준다. 아니 여기 자꾸 딱 이렇게 쳐다봐주고 화를 내면 제가 화났을 땐 사실은 아빠도 약간 쪼는 것 같아요. 어쨌든 토크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과의 육아 공감대를 나누고 싶어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우리는 매점에 갈 거예요. 성인은 노래만 나왔다 하면 이 구역의 댄싱 머신은 나다. 가끔 어딜 가면 이렇게 우리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업장에서 우리 노래를 일부러 틀어주실 때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그러셨으면 너무 수줍어요. 왜 이렇게 수줍은지 모르겠네. 아유 또 엄마 노래 나오네. 승희야 이 노래는 엄마 노래야. 이 노래에 맞는 춤을 춰봐. 아닐 거라고 믿었죠. 오, 느끼고 있어. 손끝 음악을 느끼고 있어. 대박. 가마? 우와 치킨 들고 치킨 들고 턴한다 턴. 가자 승희야 이제 맛있는 거 사러 가자. 아 얘가 언제 이렇게 컸냐 여보. 우와. 진짜 우와. 너무 귀여워. 송이야 전혀 닿을 생각이 없는데 뭘 그렇게 숙이고 가. 아이들의 각종 탈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이도 하나 골라 탔어요. 기어이 경찰 오토바이를 선택한. 오 여경찰. 오 이거 발을 오! 떼면 수비야. 발을 떼봐. 오 박는다. 광 이렇게 돌려야지. 그래 움직여봐. 손잡이로 움직여봐. 엄마 쪽으로 운전해봐. 자, 더 꺾어야지. 그렇지. 오 잘한다. 우와 이 표정 봐 카리스마. 오 멋있어. 형님 멋있어. 자 주차.
응. 아빠 노래 잘해? 응. 송이야, 아빠가 노래 잘해? 엄마가 노래 잘해? 아빠, 엄마 둘 다. 지혜롭구만. 그러면 엄마가 예뻐, 아빠가 예뻐? 아빠 말고 엄마. 송이야, 그러면 엄마가 비밀로 할 테니까 말해봐. 송이는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빠를 더 좋아해요? 엄마를 더 좋아해. 아빠가 알면 어떡하지? 아빠한테 비밀로 해? 정말 비밀이에요. 확확 꺾어야지 앞으로 많이 가지. 어, 그렇지. 조금씩 앞으로 간다. 오, 잘한다. 우와, 송이 잘한다. 우와, 송이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네. 우리 송이는.